근데요? 근데 딱 관광지 같아요. 좀 되게 미국 같아. 딱 미국 지하철 하면 상상하는 그런 그림? 그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승입니다. 미국 지하철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어요. 뉴욕 지하철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뉴욕이랑 보스턴도 있고 몇 개 가봤는데 쉽지 않아요. 시간도 봐야 되고 오는 행 보고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아는 미국 지하철들은 뭐 영화에서 봤거나 그쵸. 이런 거라 지금 생각나는 건 조커밖에 없어가지고. 조커 스파이더맨 네, 그런 거. 엄청 복잡해. 27개 노선? 우리 서울도 사실은 열 3~4개는 될걸요 이제? 서울 열 몇 개 돼요, 열 몇 개.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와우, 모르면 망한다. 진짜 망해요. 일단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커가지고. 크다. 엄청 크죠. 브루클린, 맨해튼, D, B 막. 아 그러네, 한 라인에 네 줄이 있네? 엄청 복잡해요. 되게 헷갈리게 됐어요 이게. 뉴욕 지하철은 아름다운 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쁘네요. 약간 예쁜데요. 근데 딱 관광지 같아요. 좀 되게 미국 같아. 딱 미국 지하철 하면 상상하는 그런 그림? 그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아. 네. 메트로카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이게 안 되나? 띡. 지하철 카드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랬거든요. 막 일주일 7일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좋다. 여기 워싱턴 DC는 그래도 수도니까 되게 깔끔하게 돼 있을 것 같아. 잘 돼 있을 것 같아. 크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뉴욕보다는. 우와, 길다. 첫 번째로는 어디가 제일 길죠? 항상 난 이런 거 궁금해. 아, 두 번째 길다면 첫 번째 과연 어디야?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 궁금하단 말이지요. 스마트. 딱 보니까 워싱턴의 워싱턴 이거 명물들과 뭐 랜드마크들을 다 보여줬네. 다 다르고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고 뭐가 많고 막 그랬어요. 오. 서울 같네요. 진짜 비슷하네. 네, 서울 거. 같네. 서울 비슷하다. 네. 시카고는 상대적으로 나아 그래도. 근데 약간 여기는 위에 많이 다녀요. 그래서 위에? 진짜 스파이더맨 느낌 나. 제가 시카고에 살았기 때문에. 철로가 좀 사고 안 나요? 딱 스파이더맨에서 그러니까 본 딱 지하철. 그래서, 네. 그래서 스파이 느낌인데 이 느낌 났었어. 패스 많이 끊고 나요. 여기 여행 다닐 때는 하루 차 3일짜리, 7일짜리 이런 식으로 만 원이에요. 그래도 엄청 비싸요. 우와, 그 $2.5짜리 저 한 번 타는데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택시비 기본 요금 느낌이네요. 저 벤트라 많이 이용했어요. 하루 좀한 4일 동안이나 쓸 수 있는 거. 충전할 수도 있고. 애플페이는 우리나라 안 되고 삼성페이. 네, 삼성페이, LG페이 한국 것만 돼요. 극보수. 근데 저거 이뻐요. 역이랑 열차랑 맞아. 이렇게 있는 거 좀 이쁜 것 같아요. 보스턴이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되게 상대적으로 약간 운치도 있어. 도시 자체가 약 동부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어서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딱 그 저 사진이 그 기묘한 이야기 느낌 나. 기묘한 이야기. 이제 찰리 카드. 비싸요. 근데 버스도 될 걸요 이런 건? 상대적으로 깔끔해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진짜. 네, 저거다. 저거 저런 거. 아, 저 초록색. 봤죠? 와, 세상에. 네, 저런 거, 저런 저게 거. 저게 뭐야? 나 보스턴 갔을 때 저거 깜짝 놀랐다니까. 아, 저거 대박이네. 레드삭스 경기장 가려고 했었는데 저거 타고 당황스러웠어요. 못 찾아가지고. 이거 진짜 복잡하겠다, 저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잘 수가 없어, 여기서는 항상.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제 기억에 공항에서 나올 때 돈을 안 내요. 여기서 이동하잖아요. 돈을 안 내. 처음 갈 때는. 아. 우와. 오, 완전 좋아요. 그래서 저 진짜 그거 보고 보스턴 감동 먹었어요. 오. 와, 진짜 산뜻하게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왜냐면 처음에 막 불편하잖아요. 뭐 짐도 많은데. 근데 맞아, 그냥 공항 철도 타고 가면은 돈 안 내고 그냥 가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2년 전 정도니까요. 할리우드다. 투 노스 할리우드. 멋있다. 오, 예쁘다. 와, 예쁘다. 빛깔이네요. 약간 경춘선 느낌 나는데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 경춘선이 라이트 레일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확인하시면 한국에 오시면은. 경춘선도 이뻐요. 이건 버스? 밑에 레일이 있는? 레일. 트램 같은 건가? 신기하다. 그리고 막 건너편에 써 있을 것 같아. 할리우드 그거? 할리우드. 샌프란시스코 쪽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은 항상 저렇더라고요. 오클랜드. 다 있어 같이 네 개가. 우린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게 너무 헷갈렸어 항상 그래가지고 저는. 전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일단 우리나라 지하철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아예 다르고 얘네가 꾸며놓은 것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편리하게 더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리하게도 하고 좀 미관도 생각해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나라들 많이 가서 지하철도 많이 가봤는데 정말 한국과의 큰 차이점 하면은 한국이 환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그래도 확실히 싼 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딱 처음 왔을 때 와 비싸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그 교통카드 그냥 하나로 뭐 티머니 이거 하나면 다 되는데 우리나라 뭐 부산에서도 되고 딴 데서도 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회사도 다 다르기도 하고 한국은 그냥 지하철이 정말 이동수단이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전통을 살리면서 미관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 역사도 우리나라보다 길게 됐으니까 지금 사용 안 하는 역도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쪽은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거 한번 네, 타보고 싶어요. 라이트레인? 저는 그 스파이더맨 시카고 느낌 났던데 추천 한번 해요. 진짜 네, 그 느낌 시카고. 나요. 야 내가 뭔가 시카고 있는 느낌이야. 아, 내가 스파이더맨 느낌인데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오늘은 미국의 지하철 탑5를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차이점도 있고 특징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세계 다양한 지하철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계신 나라의 지하철들 거기에 대한 설명들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